부동산 연착륙 주문. 앞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까? 예. 예.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네.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거래량은 좀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 최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계획을 보면 최근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높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풀리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35층 높이 제한 아파트, 네. 예, 폐지됐고요.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최근에 이제 지금 중구가 지금 이제 신호탄을 쌌는데, 네. 이제 고도 제한도 이제 점점 이제 완화가 되고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일단은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 도심부, 네. 한양 도성이라고 하죠. 네. 한양 도성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예, 높이 제한을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문화재보호법, 예, 지상에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이게 안각이라고 있어요. 안각 때문에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을 하다 보면 매장 문화재가 있는 거죠. 예, 매장 문화재 때문에 만약에 문화재가 출토가 되면, 네. 예, 이거 개발업체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시간도 걸리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그래서 요즘 안각에 대한 것들, 그래서 지금 세운 2구역이나 이런 데는 종묘하고 지금 인접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심권에. 네. 종묘하고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요런 지역은 지금 높이 제한이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높이 제한이 걸려 있으면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비근한 예로 일본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왕궁 앞에도 200m 건물 들어서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에 이제 특히나 한양 도성 쪽이 지금 개발이 상당히 더딘 거죠. 그래서 지금 문화재 인근에 지금 높이 규제를 좀 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제 종묘가 있거든요. 예, 종묘가 있는데 지금 이 종묘 주변에는 지금 30m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주변에 좀 떨어져 있으면 50m, 좀 떨어져 있으면 70m니까 사실은 여기가 지금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양 도성 쪽이 다 상업지역이잖아요. 자, 상업지역인데 높이 제한 때문에 사실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 도심부 일대, 지금 을지로하고 종로 일대를 지금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높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높이 규제를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건폐율을, 그러니까 높게 올라가는 대신에 건폐율은 좀 작아지겠죠. 건폐율이 작아지면 우리가 공개용지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공개용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들한테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심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높이 규제도 좀 완화가 좀 많이 풀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높이 규제를 완화를 하고 건폐율은 낮춰 고밀 개발을 유도하는 동시에 예, 줄어든 건폐율을 활용해 녹지공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제공하는 거죠. 시민들이 예, 쓰게끔. 예,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 아파트 35층 높이를 폐지했을까요? 예, 그것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재건축을 했는데 아파트 30층 높이로 세 동 올리는 것보다 네. 50층 높이로 두 개 올리면 공개용지 많아지죠? 그렇죠?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단지 내 쾌적성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심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죠?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지금 이제 높이 제한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과감하게 풀어야 좀 어떻게 보면 한양 도성 쪽이 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도 늘는 거고. 예. 그리고 어찌됐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높아져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고도 제한 완화, 35층 높이 완화, 그 다음에 도심부의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문화재, 네. 인근의 높이 규제로 좀 이제 풀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거 지금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연착륙 주문. 앞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까? 예. 예,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면서, 네.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거래량은 좀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부족하죠. 네. 어떻게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월보의 매매 거래량 보잖아요. 엄청 살아났어요, 지금. 지금 2012년, 약 2022년 12월 달에 800건이었거든요. 통틀어서요. 예. 예, 통틀어는 지금 800건이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4월 달에, 이거 그렇죠. 지금 이제
아직 4월달 통계 다 안 나온 겁니다. 예, 지금 4월달 통계 나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개, 아니, 한 4천 개 정도 이상 나올 거예요. 지금 네. 5월 21일 신고분까지니까. 네. 그죠? 예, 그러면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은 부족,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아, DSR 좀 완화 좀 해줘라. 그렇죠. 예, 일단 예, DSR. 예. 지금 이번에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히트를 친 이유가 뭐냐면, 예, 특례 보금자리론이 히트를 친 이유가 뭐냐면 DSR 적용을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 했죠. 예, 그래서 히트를 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뭐 다주택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는 네. 좀 DSR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줘야 된다. 풀어주는 게 맞죠. 예, 맞는 거죠. 그렇죠, 맞죠. 맞는 거죠. 네. 특히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실수요자들하고 하면 보통 이제 MZ 세대들, 2030 세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자,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소득 수위 낮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더 길죠. 길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DSR을 완화를 해줘야죠. 네. 그죠? 가뜩이나 지금 집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DSR 완화가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미분양 주택. 네. 자, 지금 수도권 지역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웬만한 데 다 뭐 입지가 괜찮으면 다 어찌됐든 지금 완판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예. 예, 아파트 청약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양극화가 되고 있죠.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안 좋죠. 네. 예, 근데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좀 입지 괜찮은 지역들은 뭐 다 완판이죠. 해소가 되고. 예, 다 완판이죠. 다 완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청약 시장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려울 때, 아니면 시장이 약간 좀 불안정할 때는요, 네.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수요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예, 때부터 네.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당시에 미분양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줬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조특법상 아까 누가 그렇죠. 이제 조대특례 제한법 말씀하셨는데 네, 조특법상 양도세 감면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줘야 투자자들이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그래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나와야 된다. 네. 예, 라는 내용이 또 그렇죠. 하나 또 시장에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양도세 감면 혜택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나오게 되면요. 사실은 이게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고 기존에 우리 나왔던 것들은요. 기존에 예. 제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예, 100% 양도세 감면. 100% 감면. 네.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에서 네. 빠지는 거. 빠지는 거. 네. 해당 주택을 팔 때 네. 양도세 중과 배제. 배제. 이거 세 가지 네. 큰 세 가지 혜택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도세 감면 혜택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컸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어찌 됐든 나올 겁니다. 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도세 감면 혜택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때 또 우리가 또 들어갈 지역이 또 많다라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타워필스도 그때 양도세 감면 주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타워필스 같은 경우에 네.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100% 감면 받다 보니까 그 세금 안 되신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2018년, 19년 팔 때 이때쯤에 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혜택이 있어서 또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그런 혜택을 줘야 물량이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소화가 되는 거죠. 네. 시장에서. 네. 네. 그렇게 해줘야 누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면 집을 네. 안 산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입지가 싶어요. 괜찮은 지역이야 지금처럼 다 완판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은 어찌됐던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지, 그러니까 오해도 하신 분이 많아요. 아니,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어? 지금 시행사들, 건설사들이 돈 벌려고 만든 건데 그거 뭐 미분양 왜, 어? 왜 지금 뭐 예전에는 뭐 정부에서 매입도 해줬거든요. 왜 정부에서 매입해주고 양도세 감면 혜택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혜택을 주는 미분양을 줄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자, 물론 이제
그 미분양이 늘어난 이유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시행사라든가 건설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판단이 당연히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의 대주단, 그러니까 은행권, 그러니까 금융까지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무너지게 되면요.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좋았을 때 공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공급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주택 공급 기반이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특히나 이제 지역 시장 같은 그게 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편중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 사기 근절 방안 마련. 최근에 전세 사기 역전세 등의 경우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 뭐 워낙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역전세가 또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번에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2008년도 9년도에도 그랬었고요. 네. 2008년도 9년도에 제가 지금 잠시 기억이 나는데 2008년도 이때 그 당시에 막 2007년도죠 6년도 그 당시에 에이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때 입주했었거든요. 잠실에. 네. 예.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전세 시장.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매매가라는 것도 올라갔다 내려가지만 전세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매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매매가는 미래 가치. 전세가는 지금 현재 상용가치잖아요. 근데 미래가치도 업앤다운이 있는데 전세가도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걸 지금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임대인, 임차인 갈라놓고 임대인은 집이 있으니까 안 도와줘도 되고 임차인들은 도와줘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전세시장에는 그만큼 유동성을 많이 줬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인도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요렇게 해서,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의 회복 속도도 좀 상당히 좀 빠르죠. 지금 보면 지금 작년 네, 그렇죠. 이제 예, 네. 1분기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 거의 많이 늘어났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동기 대비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외지인 매입 비율도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외지인 매입 비율도. 자, 이렇게 외지인 매입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는 네. 당연히 돈은 안전한 지역으로 네,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일단은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났고요. 네. 네, 점점 이제 시그널들이 좀 시그널들은 이제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지금 아까 말한 뭐 DSR 완화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뭐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뭐 분양시장이라든가 이런 실거주 요건 폐지라든가, 그렇죠. 네, 정부에서까지 작년에 말에 발표했던 것들, 네. 그게 뭐 하나둘씩 좀 나와줘야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거래량도 살아나고 또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요, 항상 저희 박찬은 대표님과 함께. 노희 대표님과 함께. 예, 누구보다도 빨리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방송은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나가실 때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주 후에 박찬은 대표님과 같이 뵙도록 하고요. 전 또 다음 주에 6시에 또 화요일 6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